안녕하세요. FTA 종합지원센터 FTA 기업지원실 김은숙 관세사입니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의 16번째 주제는 수입산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FTA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며 아래의 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뉴질랜드로 수출할 경우에도 한 뉴질랜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FTA 적용을 위해서는 FTA 적용 원칙인 직접 운송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역내 생산 원칙과 더불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과 가공 공정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출 물품 HS코드 6 단위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된다면 FTA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출 물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전부가 수입산 원재료라 할지라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용 밸브를 뉴질랜드로 수출할 경우 밸브에 투입된 원재료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원재료, 즉 비원산지 재료입니다. 한 뉴질랜드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인 CTSH 기준, 즉 완제품과 원재료의 3번 6 단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밸브에 투입된 모든 원재료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이긴 하나 원재료들의 HS코드 6 단위가 완제품의 HS코드 6 단위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HS6 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결정 기준인 CTSH 기준에 충족되며 한 뉴질랜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 물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모두 수입산이라고 해서 FTA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의 HS코드 6 단위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